자, 새벽에 일찍 좀 깨가지고요. 매매를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890달러 수익에다가, 1200달러 더 수익입니다. 밑으로, 꼬꾸라지는 상황에서 하방으로 잘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도 큰 폭으로 원유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연승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7연승. 자,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지,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더 크게 밀릴 수 있는데요. 자, 음봉이 일단 무시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이거든요. 자, 순식간에 급반등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끊었는데요. 아, 밑으로 크게 무너집니다. 일단 나머지 물량 아직 있으니까 현재 1200달러 수익에다가 1400달러 도합 한 2700달러 가까이 수익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5% 빠졌으니까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반등하겠지 라고 상승으로 베팅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패착입니다. 여기 뛰어넘기 전까지는 위에 저항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포지션 잡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빠른 스캘핑을 뭐 하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밑으로 깨지면 바로 던져야 된다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탐대실입니다. 조금 먹는 듯 하다가 밑으로 깨지면 박살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중바닥 노리지 마시고 여기 올라탄, 그죠? 상승 추세 전환하고 매매하자. 그런 이야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밑으로 크게 깨져요. 이 음봉 봐요. 그죠? 자,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챙겨 나갑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오늘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고, 페이스 좋게 승 자꾸 쌓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 정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있고, 뭐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리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만, 적당하니 2754달러 수익이니까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적으로 수익 현황 보고를 좀 하자면요. 자, 17연승 이어나간다.
33,000달러 누적 수익으로 17연승 이어나간다라는 소식까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잠깐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나오는 선물로 가지고 한번 챙겨보자면요.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10분인데요. 다우존스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은 20일, 60일 돌파한 그 부분 지지해내지 못하고 현재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반등을 좀 해낼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엇갈리게 다우존스는 상승,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냐? 좀잘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상 한번 다른 자료, 실시간 자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영국이 0.25% 상승, 프랑스 0.13% 상승. 자, 독일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1.23%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스닥이 조금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보다는 별로입니다만,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올라왔고, 다우존스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상쇄 될수 있다. 나스닥 흔들려도 다우는 그래도 좀잘 버텨주네, 잘 가고 있네. 그러면 기술주 중심보다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시장이 조금 재편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나스닥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 그 이전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존의 통화 정책 유지하겠다, 그리고 제로금리 2023년까지 지속하겠다, 그리고 당분간은 긴축 정책 쓰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호재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오늘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 보여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마무리 미국 시장 반등 좀 하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깊은 밤인데요. 벌써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또 저도 그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가입해 주시고요. 전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케였습니다. 굿나잇.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